그러니까 숙제는 조금 전에 매일 자기들끼리 식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성당이 매일 정해갖고 하트채만 보내고 싶대요. 아 그래? 알았어. 네, 이진이한테 다음 시간 오면은 이제 목숨 걸라고 얘기해줘. 네. 내일 보면 되게 죽었다 이제. 자,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선생님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이 문장에서. 병신데요? 우리 이거 이거 loops around the world 다 이만니 얘들아 이거 잡혔어? 응? 너 못 찾았니? 찾았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반에 학교에서 이반에 다 나가셨죠? 네 학교에서 이거 나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 loops around the world 때 이게 무슨 뜻이니 정확하게? 세계의 원지죠 그렇죠 세계 지붕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자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틀면서 봅시다. 여러분들 2번에서 2번 2번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문법은요. 핵심 문법은요. 여러분들 어디 어디에 보셔야 되냐면은 자 그럼 살짝 적어보자. 우리 핵심 문법은 여러분 2번에 적은 녀석은 현재 완료라는 녀석입니다. 자 현재 완료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 이치입니다. 2번에서는 주요 문법. 자, 그래서 일단 본문 쭉, 본문 쭉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할 거야.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 자, 첫 번째.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이렇게 하는데. 어? 윤영아, 진짜 미안한데. 저 카메라 건들지 말고 한번 이거 글씨 보이나 한번 봐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보이니? 보이긴 보이는데.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좀 확대를 해요 알았어 그냥 자 이렇게 하지 아니 그냥 이걸 확대는 안 돼요 살짝 그 저거를? 네 7번에 만큼 맞춰서 근데 저걸로 해 어 이런 거 진짜 미안 이게 세팅이 지금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유가 다시 한번 그러면 이거 한 명 다 땡길 거거든? 다시 한번 봐봐 근데 이거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찍어요? 아니야 지금 두 명 빠졌잖아 보여요 지금 잘 보여? 네 오케이 됐어 자 한번 봅시다 자, Have you ever seen a goat?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염소를 본 적 있는가? 자 여기 여러분 뭐가 나왔어? Have a pp 자 현재 완료라고 적어주세요 현재 완료 자 얘가 지금 현재 완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요 우리 현재 완료 중에 엄청 많아 네 가지가 있거든요 얘들아 일단은 결론부터 해놓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 목표할 때 자세히 해줄 거야 경험 계속 결과 완료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얘는 뭘로 쓰였냐면은 얘는 일단 저거나 경험으로 쓰였다 자 선생님 경험이 뭔가요 얘는요 뭐뭐 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는 뜻이고요 얘가 왜 경험을 쓸 왜냐면 여기 있는 에버리덤을 해주세요 이 에버리덤 녀석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 다시 한번 Have you ever seen a goat? 자 당신은 염소를 본 적 있는가? On the roof of a house 이렇게 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지금 염소를 본 적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치사 조심하시고요 on 자 여기에 어섰니? 얘는요 무슨 뜻이야? 뭐뭐? 위에 라는 전치사죠 여러분 in the roof 쓰면 되는데 안 되죠? 전치사 장난 다 친다 그랬어 인더를 쓰면은요 지붕 안에 박혀있는 염소를 본 적이 이 뜻이에요 알았니?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위에라는 뜻이 때문에 못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in Norway 자, 노르웨이에서는요 자, 노르웨이에서 자, 여기 in 있네 in, on, you 여러분, in 다음에는요 보통 넓은 장소가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in 다음에는요 국가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도시가 나온다고 했어요 도시 자, 그래서 노르웨이에서요 We can see animals 자, 우리는 동물들을 볼 수 있대 어디에는? On looks 지붕에 있는 우리 동물들을 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 자, 밑에 Norway has large forests 이렇게 나왔어요
자, 노르웨이는 큰 숲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네요. 자, 여기 노르웨이랑 헤즈. 얘네 둘,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단수 치고를 해서 스위치 조심하시고요. 자, 노르웨이가 지금 큰 숲을 가지고 있고요. 자, in harmony with nature. 이렇게 하세요. 자, in harmony with nature 치시고요. 자, 이런 건 통째로 얘를 비워놓는다면 얘가 무슨 뜻이게?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자, 얘는 그냥 무슨 뜻이요? 적어놓자. 뭐와? 조화를 이루어. 뭐와 조화를 이루어라는 뜻이에요. 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요. People have a built a wooden hous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오케이. Wooden house for a long tim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여기 어디에 붙여야 될까? 어디에 붙여야 되지? 이 문장에서. 우리 핵심은 뭐야? Have a built. Have a built 대표. 자, 밑에 짱 치시고. 현재 완료라는 MVP가 나왔습니다. 일단 현재 완료가 뭔지 알려줘야지. 현재 완료 형태는 일단 형태부터는 형태는 have MVP고요. 다음 시간 선생님 목법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have MVP고요. 자, 얘는요, 우리 용법이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얘는 뭐냐면, 얘는 계속의 뜻입니다. 계속. 자, 얘는요, 계속의 뜻입니다. 계속. 자, 그래서 얘는 뭐뭐 해 왔다는 뜻이에요. 자, 이 계속으로 쓸 때 얘가 왜 계속이냐? 여러분들, 얘네들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이렇게 네 가지 따지는 이유, 따지는 방법은요. 같이 어울리는 시각, 아, 이 부사들. 혹은 해석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자, 여기는 for 때문에 그래요, for. for 때문에, for의 얘가 여기서 뭔가 동안의 뜻이죠. 이 동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얘 계속으로 씁니다. for가 쓰일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거예요. 일단 근거, 결과만 일단은 알아보세요. 지금은. 지금은 맥락 잡는 거에서 써줘야 돼. 자, 그래서 노르웨이가 큰 숲 갖고 있어서요. 자, 얘는요, 사람들이 나무로 된 집을 오랫동안 지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 넘어갈게요.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they cover their rooms with glasses.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여기서 나와있죠. 자, to부터 나왔네. 자, to build. 자, 얘 여기 무슨 뜻이니? 얘는요, 부사적 용법이라고 적어봅시다. 부사적 용법. 자, 우리 to부 정상의 부사적 용법이고요. 얘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 뜻이에요. 자, to build strong, 그 다음에 and warm houses. 자,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따뜻하고요. 지금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요. 여러분 너무 쉽지만 여기 나와있는 이 and라는 등이접수가 나왔습니다. 등이접수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앞에가 형용사면 뒤에도 똑같이 형용사 해야겠죠. 뒤에 li 같은 거 붙으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인형이 다 아십니까? 그거 안 집어넣어? 자, they cover their windows with glass. 이렇게 하세요. 자, 얘네가요, 자, they cover. 자, 여기 밑줄 치시나. 자, cover with. 자, 적읍시다. 얘는요, cover A with me 라고 적어놔. cover A with me. 자, 얘는요, 지금 무슨 뜻이면 A를 B로 덮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건 제가 얘기했어요. 용법이라고 했어요. A를 B로 덮다는 뜻이고요. 이 전시전의 이런 결과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데, 여러분, 얘가 왜 뭐뭐로의 뜻이 맞으냐면, 이 with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함께 맞아요. 함께 맞는데,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재료의 뜻이 있어요, 재료. 뒤에, 그래서 뒤에 재료가 나온 것까지 여러분 하나만 볼 수 있는 뜻이다. 자, 그래서요, 자, 그들은요, 지붕을 잔디로, 잔디라는 이 재료로 뽑아줬죠, 지금. 맞지? 자, 잔디로 덮었다라고 하겠어요. 자, 그 다음 좀 보자. 자, the grass roof protects them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protect A from B. 자, 예상하실 수 있는 거. 자, 저거가 protect A from B. 가끔 해석 보시면은 여러분 내용 일치할 때 A가 B를 막 바꿔서 해석을 해놓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뭐로 적어야 돼요? A를 B로부터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얘를 뒤로부터 보호하다. 자, 그래서요, 잔디 지붕이야. 잔디 지붕이 protect them. 자, 그들을 보호했대요. 자, 어디로부터? The long cold winters. 자, 추운 겨울이랑요, strong winds.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얘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단위가 sometimes, 때때로라고 했어요. 자, 우리 sometimes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얘 무슨 부사라고 배웠니? 그렇죠. 여러분, 빈도부사면 우리 빈도부사의 원래 위치가 어디예요? 비조디 일합이죠. 비조디 일합이죠.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라. 주로 비조디 일합이에요. 맨 앞에 올 수 있어, 없어? 너마저 나올 수 있다, 이. 알았니? 주로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동사 앞이에요. 제가 내가 비동사 무슨 동, 비, 아, 비동사래. 빈도부사가 무슨 뜻이라 했지? 뭘 얘기하는 빈도부사야?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얼마나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빈도부사가 뭐라 했지? 얘는요, 몇 번 했니? 횟수를 물어보거나 혹은 얼마나 했니? 그걸 물어보는 게 빈도부사라 그래서 빈도부사가 원래는요, 얘 위치는 주로 어디를 했어? 주로 비동사, 조동사, 뒤, 비조디, 일반동사 앞, 일반동사 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지만 문장이 맨 앞에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다고. 알았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수를 봐서 안 헷갈리지만 실제로 문제로 들어오면 더럽게 헷갈린다. 알았어? 이런 거 주지 마. 자, 때때로요, 나무나 식물들이 자란대요. Out of the grass roof. 자, 잔디 지붕에서요. 자, out of which를 지어서 이런 거 전체 사람 되게 좋아한다 했어요. Out of는요, 얘는요, 무슨 뜻이냐면 뭐 에서 뜻입니다. 자, 잔디 지붕에서 지금 나무나 식물이 자라고요. And 그리고요, some animals. 자, 몇 명의 지금 동물들이 some이라는 동명문을 썼었고요. 이게 animals라서 s가 나와 있죠. 자, 체크해 주시고. 자, 우리 some 무슨 뜻이야? 긍정문일 때는요. 긍정일 때는 몇몇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any를 집어넣는 거라고. any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긍정문이잖아. 이해됐니? 당연히 여기 애니가 안 들어가면 됩니다. 자, 어떤 동물들은요, there is there. 거기서 즐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열. 자, 이 대열이 가르치는 곳이, 얘는 어디에요? 대열이 어디 가르치니? 그렇죠. 자, the grassroots. 얘를 가르치는 거죠. 대열이 가르치는 곳. 지칭어 혹은 대명사. 얘 뭘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도시가만 밑에 좀 듣고 바로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알았지? 자, 도시가만 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세계 지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본문 1. 본문 1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니, 얘들아? 무슨 지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잔디 지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잔디 지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도시가만 이유가요. 여러분들 내용의 지, 우리 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 그거 틀리지 말라고 적는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 필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지붕 위에 지금 염소를 본 적 있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지금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니? 얘는요, 흥미를 지금 유발시키고 있죠. 흥미 유발하면 이런 질문 날렸어.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 얘 어디서 볼 수 있었대? 어느 나라에서? 그렇죠. 어디에서? In Norway. 자, 노르웨이에서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지붕이 동물을 볼 수 있었죠. 자, 노르웨이에서는 지붕 위에 있는 동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노르웨이가 자, 특징이 있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었니 얘들아? 노르웨이는 어떤 특징이 있었지? 특징 여러분 어땠어? 자, 무슨 특징 있었니? 큰 숲이 있었죠. 자, 큰 숲이 있었어요. 자, 큰 숲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랑 어떻다고 그랬어? 조화를 이루어 내려? 그렇죠. 자,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자연이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고 그랬어.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숲이 있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니까 우리 보통 집은요, 자, 오랜 시간 동안 뭘로 지었니? 루프. 뭐라고? 루프를 이렇게 지어. 루프?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그렇지.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채연이 얘기했어. 나무로는 집을 지었어. 오랜 시간 동안 나무로는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그리고, 지붕을 또 얘들아, 뭘로 덮었었니? 뭘로 덮었어? 그렇죠, 지붕을? 잔디로 덮었죠. 자, 지붕을 잔디로 덮었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지붕을 나무로 덮었다. 어떤 걸로 나온다. 맞았어요. 아니죠. 이랬니? 지붕, 자, 그리고, 나무로 된 집인데요. 잔디로 된 집을 지었다. 맞았어요? 아니지. 요런 식으로 나와요. 헷갈리게. 이 본문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거 알았니? 자, 그다음 해볼게. 지붕을 다니면 잔디로 덮었고요. 자, 근데 왜 잔디로 덮었니?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염소를 위한 거야?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지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소원을 뭐뭐 하기 위해서 맞추시나? 그니까 진짜로 나와. 염소를 위해서 지금 잔디를 덮었다. OX? X겠죠. 알았니? 필자는 따라가세요. 필자는 염소를 위해서 잔디를 지었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알았니?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필자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제발 내가 갖고 생각 버려. 필자 생각 따라가.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다음. 자. 그니까, 자, 따뜻한 집을 지으려고요. 자, 근데 이 집을 덮으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했어? 뭘 막아줬어요? 그쵸. 자, 뭘 막아줬니? 추운 겨울이랑. 또 뭘 막아줬어? 자, 강한 바람을 보호해줬죠. 자, 추운 겨울과 강한 바람을 보호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지붕에서 나무나 식물이 뭐에서 잔디 지붕에서 자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몇 동물들이 식사를 하죠. 선생님,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그 염소를 위해서 식사를 한 거 맞나요? 아니잖아. 지은 이유가, 지붕을 잔디로 덮은 이유가 뭐예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관적으로 이렇게 돼서 얘네들 식사를 하는 건데, 얘네들 식사하기 위해서 지붕 잔디 지은 말이? 아니죠. 이랬니? 말이 안 하는 거 어떨까요? 어느 정도 특기래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 이게 바로 공식화 훈련이에요. 고등부에서 여러분들이 나랑 만나면 돼. 이런 말도 다 맞추거든.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리는데 그만큼 여러분 무서워질 겁니다. 자, 1번 드릴게요. 다시 한번 쪼개 읽고 이 애들 질문하세요. 준비 시작. 자, 현재 시간 22분, 27분에 정확히 수업 시작합니다. 자, 5분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본문 이거 합시다, 여러분. 자, 본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이에. 자, 여러분, 이 부제 같은 거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cut shape the ropes. 이렇게 하세요. 자, cut. 이게 왜 가파를 그러는데? 대화하지 않아요? 이거, 이거 내가 보기엔 딱 한 번 정리 말해서. 아닌데요, 너? 이응, 이응. 뭐 없어. 나 저 돌려본다. 너야, 아니야. 아, 윤영아. 어머님이랑 통화 완료했어. 알아요. 어, 완료했고. 나는 어머님이랑 너의 숙제나 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친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저희 엄마가 쌤이랑 친하신 분이에요. 어, 근데 숙제 부분에 대해서 친해요. 어, 윤영이 오늘 숙제는 잘 해서 이런 식으로 해와. 자. 자,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나머, 이제, 다 선생님이 보통 너희들 얼굴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 전화를 해요. 다 전화를 하고. 혹시나, 뭐, 여러분 어려운 거 있으면 너무 선생님이 어려워하지 마. 나는 언제든지 얘기해. 모르는 거 있으면. 알았지? 나는 너희들을, 더 좋게 만들려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언제든지 질문을 냅니다. 어, 자, 여기서 봅시다. Con shape. 자, 이리 동그라미. 자, 이게 과거 분사란 녀석이거든요. 자, 과거 분사란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콘 모양의 러프인데, 여기 아이 있으면 될 거 안 될 거? 안 돼요. 그렇지, 아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까지 접합시다. 자, 그래서 원뿔 모양의 집에, 자, 원뿔 모양의 지붕인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갔지? 그냥 바로 물어볼게. 이 원뿔 모양의 지붕 왜 지었니, 얘들아? 그거, 세금 때문에. 어, 세금 때문에. 그래서 원뿔 모양 지붕을 지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붕이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되는데, 금방 빨리 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싸워버리기 쉬운 거. 어, 정확하게 봤겠네. 그게 필요합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자, 한번 봅시다. 어, 뭐야. 자, a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붕은요. 지금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 자, 우리 굳이 여기서 지금 뭐, 굳이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 part라는 녀석이 명사로 부분이라는 뜻, 부분으로 쓰셨다. 지금 제가 대본 이렇게 적는 게요. 대본 이렇게 적는 게, 이 문장에서 중요한 명사거나 혹은 내가 다이어 이런 데 제가 적어놓는 겁니다. 자, 봐, long ago. 자, 오래전이었죠. 하지만 오래전에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built roofs. 자, 지붕을 지었대요. 자, only to. 자, 얘 장난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only to 밑줄 쫙 쳐주시고요. 자, 여기 한번 쳐봅시다. only to 부터서요. 자, only to 부터서요. 얘는요. 자, 뜻이 뭐냐면, 단지 뭐뭐 하기 위해 놨습니다. 자, 단지 뭐 하기 위해서요? Take them down easily. 쉽게 부수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 이 댐이라는 녀석은 여러분 누구 가르키니? 앞에 있는 루프를 가르키겠죠? 루프를 가르키지. 대명사 누군지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Take them down 문제 한번 쳐주세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단어 take down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 take down 얘는 일단 우리 방어 스스로 무슨 뜻이냐면은 자 얘는요 뭐 치우다 혹은 부수다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 별표 쳐놓고요. 여러분 저거나 동사 대명사 부사 순이다. 동대부라고 적어놓으세요. 여기서 이 다음은 얘 부사로 쓰였거든요, 얘들아? 부사로 쓰였어요. 근데 그냥 같이 묶고 묶어서 이런 걸 보고 이어동사라는데 그거 지금 너무 전문적인 용어까지 필요 없고요. 자, 항상 순서는 동사, 대명사, 부사 순이에요. 대명사가 들어간 경우는요. 알았니? 대명사가 들어간 경우. 여러분, 부사가 이거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겠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는 전치사. 솔직히 여러분, 다운, 어, 이런 애들이 전치사 부사 들렸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면 문제가 안 나와요. 그냥 여기에 헷갈리면은요, 아, 얘가 전치사구나, 혹은 부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니? 자, 지금 얘에서 중요한 거는요, 얘 어수는 반드시 이렇게 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동사, 동, 그 다음에 부, 대,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이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 문장을요, 이 문장, 여기 있는 얘를요, 빨간색으로 한 거. 여기는 이 빨간색으로 되는 이 문장을요, 예를 들어서, take, down, then.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왜 지금 이거 강론하면 밑에서 또 나와서 그래요? 또 나와서 그래? 자, 그런데요. 자, 대명사의 경우에는요, 얘만 맞아요. 대명사의 경우는 얘만 맞아요. 그런데,
명사의 경우는요, 둘 다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동사가 나오고요. 명사가 나오고요. 부사. 얘는요? 얘 됩니다. 얘 돼요. 하지만요, 동사, 부사, 명사수로 나와도 얘는 됩니다. 명사일 때는 달라요, 얘들아. 명사일 때는 달라요. 명사일 때는 달라요. 일단은 저거, 밑에 또 나와요. 일단은 저거. 아, 명사일 때는 얘가 중간에 있어도 되고, 뒤에 와도 되는구나. 하지만 대명사일 때는요, 무조건 어디 들어가야 돼? 중간에만 들어가야 돼. 이런 걸 보고 좀 전문 용어로 엔드 포커스를 합니다. 근데 너무 깊은 용어까지만 할게요. 중학교 거기서만 묻을게. 이게 명사가 뒤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명사가 되게 중요한 연습이고, 여러분 명사 대명사 중에서 대명사가 한번 나왔던 연습. 한번 앞에서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대신 쓰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명사가 세요? 아, 새로운 정보는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명사죠. 맞지? 새로운 정보를 뺀 뒤에 가서 강조하려고 한다 해서 엔드 포커스가. 대명사는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강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동사, 대명사, 부사 이것만 있죠. 알았니?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해볼게요. Century ago. 자, 수백 년 전에요. In southern Italy. 자, 이 남부 이탈리아에서는요. People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 이렇게 했어요.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자, 집을 없이 집을 갖춘 사람들이 paid lower taxes. 자, 더 낮은 세금을 줬대요. 라고 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1부에서 나왔던 뭐가 나왔니? 자, 후가 나왔습니다. 이 후. 자, 이제 대답 잘해야 돼. 자, 이 후는요. 설마. 얘는 무슨 후야? 그렇죠. 자,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자, 이제 저 대답할 줄 알아야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다음 시간 데일리 일과 문법이라고 했어. 자, 그럼 채아, 주격 관계 대명사. 한마디로 관계 대명사인데 무슨 자리라 했지? 그치, 형용사 자리였어. 그리고 뒤에, 채은아, 뒤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치, 불완전. 누가 사라졌니, 재우야? 아, 재우나? 뒤에 주격, 뭐야, 오씨. 주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누가 사라진 거야? 그치, 주어서 불완전한 문장. 오케이, 여기까지만 갖고 놀아야 돼. 자, 그래서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였죠.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돼. 이게 선행사는요, 반드시 품사가 누구예요? 선행사의 품사는 무조건 누구니, 유명아? 네. 꾸며주는 이 방안은 여러분요, 품사가 무조건 누구예요? 무조건 명사예요. 바람이 무조건 명사다.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요, 접속사랑 뒤에 똑같은 명사 합쳐진 거를 관계 대명사라는 거야. 하나님.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예, 주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여러분 결론은 이거 불완전만 적으시면 됩니다. 형용사 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를 꾸며줍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요, 지붕이 없다, 없는 집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 여러분이 전치사 같은 거 잘 나온다고 했어요. without 통으로 펼치고요. 뭐, 없이라는 뜻이죠. 자, 지붕이 없는, 지금 집을 가진 사람은요, paid lower taxes. 더 적은 세금을 냈습니다. 자, 2월부터는 얘 뭐예요? 비교급. 더 적은. 자, 그래서 원급 원래 low겠지. 근데 더 적은이니까 lower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밑에를 한번 가볼게요. 자, 밑에.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제가 아마 시간이 되면은 준동사도 같이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예요. 준동사 너무 괜찮아요. 너무 중요한 녀석이라서. 자, 여기서 to avoid 나와 있네. 여러분, 일단은 지금은, 일단은 여기가 뭐? To avoid. 자, to avoid. 자, 얘는 뭐예요? to 부정사의 무슨 형법이야? 부사죠. 부사 형법이라 적어놓죠, 일단은. 자, 얘는 무슨 뜻이니? 뭐뭐 하기? 예상치죠. 자, 그래서요, 높은 지금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자, on their house, some people build conscience loops.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뭘 지었대? 원뿔 모양의 집을 지었다라고 나와있네. 자, by piling of stones.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자, 그 다음에는 by, by,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by 플러스 다음에 여기는요, v, ing. 여러분,
바이너리 얘 전치사라는 녀석입니다. 전치사 뒤에는요, 전치사 뒤에는요, 동작이 오고 싶으면 여기 무조건 뭐가 나가야 돼? 동명사가 와야 돼요. 한마디로 투 부정사 올 수 있을까 없을까? 투 부정사 못 오면 투 부정사는 X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바이너리 그랬으면 얘는 무슨 뜻이니? 뭐? 함으로 쓰는 뜻이야. 자, 그래서요,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원뿔 모양의 집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판업입니다. 우리 판업은요, 얘는요, 쌓아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이렇게 했어요. 세금 징수원들이 마을에 오면은, 세금 징수원들이 마을에 오면요, people took their roofs down quickly, 이렇게 했어요. 자, 사람들은 재빨리 집을 무너뜨렸다 했는데, 자, 여러분, 이 when, 여기서 이 when의 품사는 뭡니까? 얘는요,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 when이고요, 얘는요, 접속사 when은요, 뒤에 뭐가 나오니?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어? 주어, 동사 나왔죠. 그리고 당연히 이 when은 탈석할 때 무슨 when이니? 뭐뭐? 할 때입니다. 정말 어렵게 나와 간접 의문문 when이랑 장난칠 수 있거든? 얘들아. 간접 의문문은 언제를 했을 때는 녀석이고요. 이 접속사 when이냐? 뭐 할 때라는? 얘는 부사절입니다. 일단 적어놔, 일단 적어놔. 자, 그래서 세금 징수원들이 마을에 오게 되면요, people took their roofs quickly,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빠르게 무너뜨렸다. quickly, ly라고 나와있는 얘는 형용사 플러스 ly니까 부사를 했죠. 자, 부사야. 그 다음에 took their roofs down,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얘 뭐예요? 동사. 그 다음에 여러분, their roofs입니다. 이거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roofs잖아.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명사죠. 동사, 명사, 그 다음에 부사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얘는요, 아까 전에 방금이었던 took down their roofs,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명사라 믿게? 되죠? 네. 아까 명사 된다 했잖아. 조심하라고. 이거 됩니다. 대명사일 때는 안 돼. 얘는 명사야. 얘 명사예요. 명사는 내가 바꿔서도 된다 했어요. 하지만 누구 만든다? 대명사는 안 돼요. 참고로 이거 어디서까지 물어보면 토익에서까지 계속 물어봐요. 알았니? 무더기 때도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세금 징수원들이 또한 한 후에 이런 접속사를 잘 실패해야 돼. 자, 우리 after 접속사는 아까 우리 배웠었지? 접속사는 주어동사예요. 얘네들 떠났네요. They pile up the stone again. 얘네들은요, 다시 한번 돌을 쌓아 올렸다. 자, pile up. 동사, 그 다음에 부사, 명사 순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요, pile up. 아, pile the stones up.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제가 돼, 안 돼, 이거? 그치. 왜 돼? 아까 명사를 했지. 얘가 뭐예요? 얘가 명사일 때는요, 앞뒤로, 아, 앞에 올 수, 여기 중간에 올 수도 있고요, 맨 뒤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명사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어에서 규칙이 엔드 포커스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도식합니다. 자, 이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원뿔 모양의 지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첫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붕은 필수적이래. 필자가 얘기한 게, 지붕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 지붕은 필수적인데, sorry, sorry. 자, 오래전에, 오래전 어떤 사람들은, 자, 오래전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 지붕을 쉽게
부수려고 쉽게 부수려고 지었다 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붕을 쉽게 부수려고 지었어요. 근데 그게 위치가 어디 있었었니? 여러분 어디였어? 노르웨이였어요? 아니었죠. 어디였지 얘들아? 그치 남부 이탈리아였죠. 자 위치까지 알면 남부 이탈리아였습니다. 근데 또 낚시를 할 때 이런 걸 했나? 북부 이탈리아였죠. 알았니? 그래서 지명까지 잘 외워야 돼. 자, 남부 이탈리아에서 또 언제였어? 수백 년 전이었어요. 자, 수백 년 전에 남부 이탈리아에서요. 자, 자 여기에서 지금 지붕이 없는 사람은요. 지붕이 없는 사람은요. 자, 여러분 세금이 어땠어? 세금이 낮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 맞지? 지붕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이 낮았다고 얘기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남부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자, 뭐 하려고 그랬지? 세금을 피하려고, 자, 무슨 모양의 형태로 되었어요? 원뿔 모양의, 다시 한 번, 원뿔 모양의 집을 지었죠. 세금을 피하려고 원뿔 모양의 집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니? 자, 세금 징수원이죠. 세금 징수원이. 자, 세금 징수원이 오면은요. 지붕을 무너뜨렸죠. 자, 세금 징수원이 오면 지붕을 무너뜨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징수원이 떠날 때, 자, 징수원이 떠나면은요, 자, 다시 쌓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다시 쌓아 올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문 2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한 쭈루룩 체크할 거예요. 자,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쭉, 본문이 다시 한번 봐봐. 준비. 시작. 오케이, 자, 다음 주 봅시다. 자, 다음 주입니다. Big Bronze Roof. 필터가 있어요. 자, 크고 둥근 지붕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여태까지 총 3개 나왔다. 첫 번째 뭐였지? 잔디 지붕. 두 번째 뭐였어? 방금 있잖아. 두 번째 뭐였어? 원불 모양지. 마지막 뭐예요? 자, 세 번째 크고 둥근 지붕이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해보자고.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이렇게 했어요. 중국 남부 지역에 자 일부 지역을 하늘에서 보면요, you can see round roofs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뭘 볼 수 있대요? 둥근 지붕을 볼 수 있대. 내가 관계대명사 해석 어떻게 할지 관계대명사 나오면 어떤 해석을 하겠어요? 어떤 지붕? Looks like big donuts. 큰 도넛처럼 생긴 지붕을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 따주셔야 될게요. 자, 대 동그라미 주시고요. 자, 이 대신입니다. 자, 이 대신요. 자, 재훈아, 무슨 대신이? 그렇지, 관계되면서. 무슨 격? 주격. 그러면 얘는요, 관계되면서 주격인데요. 앞에가 사물이니, 사람이니? 사물이죠. 사물이면 채훈아, 얘는 대말부터 모를 수 있을까? 그렇지, 갖고 놔야 돼. 좋아요. 위치로 갖고 있습니다. 자, 위치고요. 제가 관계되면서 나오면 또 조심하는 게 있었습니다. 인형아, 여기서 뭘 조심해야 할까? 루프 쓰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 복수동사에 룩이 나겠죠. 스위치라고 보거나 스위치 여기 뒤에 룩 다음에 S 살짝 넣죠. 그럼 맞아 틀려? 알았니? 자 볼게. 자 You can see round roofs. 자 당신은 둥근 지붕 볼 수 있대요. They look like big donuts. 큰 도넛처럼 생긴.
자, 그리고 여러분 룩다운을 비춰주시고요. 룩다운. 자, 원래는요. 원래는요. 룩다운은요. 우리 품사 뭐뭐처럼 보이다는 뜻이어야 되나? 뭐뭐 이거 두 개 적을 거예요. 우리 뭐뭐처럼 보이다의 뜻으로 쓰는 녀석은요. 룩다운에 원래는 뭘 써야 돼? 원래는 형용사 써야 돼. 원래는요. 맞죠? 원래는 형용사 써야 되지만 여기에는요. 지금 룩다운에 뭐가 나왔어? 네? 도넛이라는 뭐가 나왔니? 명사가 나왔네. 맞지? 명사가 나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챙기셔야 될 게 룩다운에 명사 쓰고 싶어. 그때 필요한 게 누구예요? 라이프입니다. 지금 얘네들 둘 다 뜻이 뭐예요? 뭐가처럼 보이다예요. 하지만 룩은요, 뭐가처럼 보이다를 쓸 때는 형용사가 올라와야 돼. 하지만 뒤에 명사 붙으면 누구 써야 된다? 라이크를 써야 된다. 한마디로 여기는 라이크 중요한 중에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 라이크는 여러분 이 라이크가 도대체 품사가 뭘까? 본사일까? 라이크 품사 뭘까요? 어? 아닙니다. 라이크는 얘는요 전치사예요. 완전 분전하면 나 명사 쓰고 싶어. 필요한 게 누구라 했어? 전치사죠. 전치사 무슨 뜻이니? 뭐뭐? 처음이라는 뜻이.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는 뜻이에요. 말하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큰 도넛 뭐뭐처럼 생긴 누군지 물어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좀 먼저 They're the roofs 이렇게 했어요. 자, 그것들은요 지붕이래요. Of the big houses 크고 둥근 지붕이래요. Big round houses of hotter people. 자, 학하족의 크고 둥근 집의 지붕들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게, 자, big round라고 여러분 형용사의 형용사가 여러 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형용사 어순인데, 여러분 이 어순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크기 다음에 형태가 나온다라고 해주세요. 보통 어순 쓸 때 크기 다음 형태가 나와요. round 이게 아니라 big round 이렇게 써야 돼요. 크기 다음 형태고. 그래서 지금 빅 라운드로 나온 이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of hacker people. 학카 사람들이 아니라요. 자, 여기서 people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 people은요, 얘 유희어로 정말 쓸 수 있겠지. 맞지? 얘는 무슨 뜻이야? 민족. 혹은 종족의 뜻이야. 민족, 종족, 혹은 국민의 뜻이야. 그래서요, 학카족의, 학카족의 지금 크고 둥근 집의 지붕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 자, 여기까지 다 적었니? 오케이. 자,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지금 다 씹어 먹으세요, 이거. 자, 하나 더 볼게. They have lived in house like this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요소 나왔네. 나 누구의 눈빛을 할까? 이거 지금 뭐라고 했어? 흔적. 그럼 누구 쳐야 돼? 자, 해볼게. 자, 아까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현장에는 총 4가지 방법이 됐어. 경험, 계속, 결과, 완료.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한다고 했다. 아까 전에 한 번 했었어. 누구 때문에 얘는요?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중에 있는 걸까? 이 문서에서. 왜 계속이니? 경험 아니에요? 왜 경험이니? 그전에 살아왔어. 그전에 살아왔어. 살아온 적이 있다? 살아본 적이 있다? 자, 여러분. 자, 얘는요? 자, 현재 완료고. 얘 따지는 방법 내가 부산을 잘 따지려 했지. 부산 누가 나왔어? 폴이 나왔어요. 그럼 폴이 나와 있는 경우는 얘는 뭐라 했어? 얘는요 계속입니다. 계속으로 뭐뭐 해 왔다 했어요. 저제 특기가 우리나라 말과 미국어를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 이해시켜주려고 공부하려 하거든요. 현지어는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빡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와 같은 집에서 살아왔대요. Like this. 이와 같은 집, 여기는 이 like 아까 배웠죠? 이 like 뭐였어? 이게 전치사야. 전치사로 뭐 처벌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와 같은 집에서 살아왔대요. For about. 자, 여기서 이 for은 무슨 뜻이니, 얘들아? 뭐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자, a thousand years. 자, 약 천년 동안. 여기서 여러분 이 about이 이렇게 쓰이면요, 얘는요 약 혹은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자, 야, 지금 천년 동안 지금 집에서 살아왔대. 자,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요?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무슨 용법이니? 부사적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 뭐 하기 위해서죠? 위에서 써있으니까 안 적을게. 그 다음에 또 잘 하실 수 있겠지? themselves, 동그라미. 자, themselves. 얘 무슨 대명사? 제귀 대명사입니다. 자, 제귀 대명사고요. 여러분, 얘는요, 우리 한번 했었었는데, 제귀 용법이라 하는데, 선생님, 제귀 용법이 뭐예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알았니? 목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얘는요, 생략하면 돼, 안 돼? 생략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제귀 대명사는요, 제귀 용법과 강조 용법이 있어요. I love myself. 이런 식으로. 난 내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쓰면 여러분, 이거 생략돼, 안 돼? 생략 안 되겠죠? I did it myself. 나 그거 내가 스스로 했다? I did it. 완전한 문장이죠. Myself 생각돼 안 돼? Myself 생각돼. 잠깐, 야, 잠깐. 내가 제기된 사람 한 번도 안 했니? 이거 필기 파서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나? 여러분, 일단은 해석만 끝내고요. 제가 적어놓을게. 다음 시간에 내가 제기되면서 설명해 줄게, 이거를. 맞지? 아직 조금 남았어. 근데 지금 제기되면서 설명하면은 제기되면서 설명을 하면은 그 좀 밀릴 것 같아서. 자, 자, 여튼 자, 그들 스스로 지금 여기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집에서 살아왔다. 전원파치 생긴 집에서 살아왔다, 이 경우죠. 맞지? 자, 지금 내가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설명했고 저기 뭔 소리야 하는 표정이 딱 보였었어요. 다음 주에 설명해 줄게. 자, 밑에 the house have only a gate, one gate. 자, 그래서 집은요 몇 개만 갖고 있대? 출입문 몇 개만 갖고 있어? 하나만 갖고 있대, 얘기겠지. 맞지? 자, 그다음에 without any windows, 어떤 창문도 없이요. On the first floor, 1층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따지시면요, on the first floor. 자, 얘는요 순서가 on 다음에요. on 다음에 더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 서수가 나옵니다. 서수가 나오는 플로어리 나와요. 여러분, 기수 서수는 다 알죠? 기수 서수는 다 알지? 기수가 뭐야? 1, 2, 3, 4. 서수가 뭐야? 순서. First, second, third. 이거 안 써도 되지? 간단하게 따지면 어떻게 따지면 될까? 기수죠. 기수죠. 그 다음에 서수죠. 여러분, 헷갈리니까 한 번만 전해줄게. 기수는요, 기역시계식 생각하면 돼요. 개수. 알았니? 그래서 1, 2, 3 이렇게 가는 게 기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수는요 시옷시옷 똑같이 시옷시옷 생각하면 돼. 뭐예요?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뭐야? First, 첫 번째. 그 다음에 second, 두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on the first, second floor 이렇게 하면 돼. 자, 이렇게 쓰면요 자, 얘는요 뜻이 뭐? 층이라는 뜻입니다. 층이. 자, 이거야, 선생님. 다 됐지?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ile, for a whole village. It usually has four stori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마 지금 이분 따라 한번 수업을 끝날 건데, 아니, 도시가 너무 부족해. 자, each 별표, 너희들 주요 부족이었어. 자, each라는 녀석은요, 뒤에 무슨 명사가 나오냐면요, 적어봅시다. each라면요, 단수 명사가 나오고요. each라면 단수 명사가 나오고, 단수 동사가 나온다. 뒤에 복수명사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말하니? 이치가 뒤에 복수명사 나오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아마 문법 시간에, 제가 다음 문법 시간에 좀 제대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각각의 집은요, 어떻대요? is big enough. 충분히 크다. 그리고 여러분, big enough 믿으시고요. 자, 우리 enough라는 녀석이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 다시 한 번,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뒤에서 꾸며줍니다. 무조건 뒤에서 꾸며줍니다. 여기서 이 enough는요 충분히라는 부사로서의 뜻이에요. 부사로서 충분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코비 쓰면 돼요? 안 돼? 안 된다. 이런 코비 안 돼요. 자, 또 하나 배운 김에 만약에 enough가 앞에 속도를 해준다 이렇게 쓰면요 enough 다음에 뒤에는요 명사가 나옵니다. enough가 앞에 속도를 해줄 때는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얘는 뭐예요? 형용사로 충분합니다. 참고로 이거 고등학교 때도 어떤 거로 나와요? 이 단순한 게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to 그 다음에 enough to 부정사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그거 참고로 서술형으로 도움 경험이 나옵니다. 나왔어? 기본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다 안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요 자 각각의 질문이요 지금 충분히 크고요 it가 나와있으니까 house라는 거 뒤에 s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is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for a whole village 전체 마을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충분히 컸고요 컸습니다 라고 나와있네. 그 다음에 it usually has four stories 자 그것은 여기는 it은 뭘 가리키니 앞에 있는 이 house를 가리키겠죠. 자, 그 질문은요 has four story 스토리 4개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자, 얘는요 지금 명사로 무슨 뜻이니? 자, 명사로 층이란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인데 이것만 출력해서 풀어줄게. 마지막은 딱히 볼 게 없어. It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1층에 뭐가 있대? 1층에는 kitchen 부엌이 있다. 2층에는 뭐가 있어요? Storage room on the second floor 2층에 뭐가 있어? 저장소 혹은 보관소가 있다 얘기죠. 세 번째 Living rooms and bedrooms 자 우리 거실과요 침실이 어디에 있어요?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 3층과 4층에는요 거실이랑 침실이 있다고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본문상 내가 도식화부터 할게요. 도식화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요 숙제 제가 구조로만 말씀드리고 끝내드릴게요. 제가 좀 단톡방에 보내긴 했는데 자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는 형성평가 18에서 21 그 다음에 26에서 29 푸시고요 어법상 분석 반드시 작성하세요. 아까 작성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또 통합법 오늘 나간 거 있지 얘들아. 근데 좀 많이 어려울텐데 얘들아 통합법 잠깐 보시면은요 72쪽부터 있지 72쪽부터 여러분 파트 1, 2, 3, 4, 5, 6, 7 이렇게 있을 거야 맞지? 1에서 3까지만 다 완료하는 거야 이거 알았니? 이거 다 이해되니? 이해 안 된 사람? 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만 하시면 파트 4에서 법상 등급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습니다. 됐어?